안녕하세요, 설리엘입니다. 오늘은 넬리스 손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좀 줄여줄까요? 아니요. 아, 진짜 바로 해도? 그냥 조금은 뭐 앞이 뾰족하게 다듬어 주기만. 베이스까지 안 가려도 될것 같은데. 그니까 그냥 칼라만. 없어도 될것 같아요. 라인 조금 줄였고. 짤짤하게 잘 붙여서 베이스까지 안 가려도 될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나한테 자기 받으니까 어때? 좋아? 좋아요. 강요하고 너무 있어. 좋아. 어때? 더 좋아해란 말이야. 너무 좋아. 행복해. 저는 이 정도 붙여요. 글루를 한번 붙이고, 그 위에 파츠젤로 이제 테두리를 둘러주면 더 땀땀하고 잘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가 나머지 9개의 시간만큼 걸리고 있습니다. 그거, 이거랑 그거.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조금 밑에 조금 파고, 금이 탁하면 떨어져. 이렇게만 떼주면 제거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거 잘라버려. 잘라버려. 아니면 드릴로 자르야 되잖아. 이거 그냥 다 잘라버려. 잘라버려. 이렇게, 이렇게. 봉구로. 이건 무슨 니퍼예요? 아빠 니퍼. 이게 서로 오랜만에 같이 해주니까 정보가 그냥 얘기했을 때는 틀리다. 엄청 두껍게 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아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거 안 했다고 좋아하고 있어. 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 해드릴까요? 아,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네, 잠시 쉬시고요. 깨끗해. 좋지, 내가 해주니까. 완전 좋다. 한손 닦고, 버리고, 설렌다. 쌤을 해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또왜 들어서 하게 하십니까? 그냥 왠지 갑자기 손님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 아, 이래서 다 들어서 하긴 하시는구나. 너무 힘 빼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지금 알아온 게몇 년인데 왜 새삼스럽게 왜 하긴 하십니까? 처음 본 사이다니. 자르니까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왠지 하긴 해보고 싶은. 손님들의 마음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제는 뭐라 뭐라 하면 하지, 안 되겠어. 뭐라 하지 마세요. 손 든다고. 맨날 힘 빼라고. 하고, 손 들면 들지 말라고. 프리퍼레이션을 하고. 지금 베이스는 남겨져 있는 상태. 베이스가 이렇게 짱짱하게 붙었을 때 억지로 베이스를 딱 떼려고 하면 또 손톱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손톱이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 그렇죠. 근데 또 산성 성분이 있는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다 제거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손톱 중앙은 건들지 않으면서 사이드만 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하지 말고 둥글려 가면서 이렇게 길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한 곳에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열이 느껴지고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네일리스트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요. 나는 이렇게 파운데이션 붓으로 이렇게 털어. 이게 좀잘 뭐가 털려. 뭐가 촘촘해서 잘 털려. 나는 그걸로 털어요. 뭐. 마사지 붓. 아. 딱 해서 팩 바르는 붓. 칼라는 이걸로 하면 돼. 그냥 여기 베이지 깔고. 베이지하고, 오일. 알겠어. 이렇게 접어서, 얘를 적셔서, 이 모서리를 그래, 찔러가지고, 나도 그렇게 닦는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찔러서 딱지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모실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제 영상은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오는 건가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올라오겠군요. 왜냐면 영상이 킵해둔 게 없거든요. 바로 올라오는군요. 이게 엄지잖아. 그럼 어느 쪽 오른손이야? 아무 손이나 해도 돼요. 칼라 봐봐봐. 괜찮아? 원장님은 이런 게잘 어울리시는군요. 이런 저는 좀 머리카락. 남들이 안 하는 색깔이 잘 잘 어울린다, 그치? 아예 꼼꼼하게. 이때다, 이런 느낌으로. 본인 사람이 색깔 안 했지?
내가 하면은 한 개씩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하지 않고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야 베이스가 그러면 이거 하면 될까 우가우가 할 거야? 네 예 넣으세요 한 덩이를 얹어놓고 쭉 한 덩어리를 얹어놓고 쉐임만 이거 꺼내게 되는 거야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라인만 손을 들어서 라인을 따고 파묻힌 손을 땡겨서 이렇게 땡겨서 라인을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 이거 촬영을 하면 손은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숙이지 못하잖아 원래는 그 손가락에 눈을 갖다 붙이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좀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맞네 이렇게 올릴게요 이제 알았다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아까부터 계속 헤매면서 섬 이해가 되었어 이거 박람회도 산 거라서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브랜드 명이 기억이 안 나 적혀있지 않았어 조금 쪼글쪼글하게 묻혀주세요 느낌 있게 알지? 이소님 다음부터 안 받는 겁니까? 촬영할 때만 받아준다 그냥은 절대 안 해주겠다 카메라가 돌지 않으면 절대 안 해주겠다 비즈니스 단계다 비즈니스 단계 여기야? 여기 아마도 여기 맞지? 이런 면은 또 편합니다 약간 지시를 내려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하라 내가 약간 그런 느낌 뭐라 할까 아바타 느낌인데요 내일 아바타 바람은 날아간다 코일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어 안돼 안돼 근데 이 색깔 예쁘지? 응 한 개 사야겠어 한 개 여기는 좀 크게 해줄게 크게 찍을 틀이면서 이뻐 이뻐 크게 얹은 후에 쪼그라뜨려주세요 쪼그라뜨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잘라서 얘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잘라버려 놨겠다 재단을 하나 넣으세요 그리고 또 좀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근데 이렇게 뒤집은 손에 파트 붙이면 좀 티가 덜나니까 엄지 항상 파트 붙이는구나 그런 거였군 아트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이번에는 풀아트 영상이었고요 이번에 예쁘게 나오니까 기분이 좋다 완전 예뻐 나 완전 마음에 들 내가 했지만 기분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첫 번째 잘못 쏜 거 로만데 뿌리고 있어. 예쁘다. 내가 했지만. 엄지를 클리어로 이렇게 떨어뜨려서 다 싸겠습니다. 이렇게 단쳐볼게요. 싸겠습니다. 예쁘지? 싸고 예뻐 완전 마음에 들어 지금 큐어 각 큐어를 좀 하겠습니다 넣으세요 엄지할 때 그냥 넣으니까 여기만 똥똥해져
근데 손님들이 그렇게 넣으시기도 하는데 내가 일일이 설명해서 넣으라 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더라고. 나는 그냥 확실히 찍을 테니까 더 예쁘긴 한데 맞지. 이제 무광만 올리면 끝났습니다. 다이아미 스무디 무광 탑젤을 올릴게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무광 탑젤을 많이 발라서 이 광을 죽였다면 위에 탑젤을 한번더 얹어주면 됩니다. 같이 고개 끄덕이면 되셨어요. 그러면 그러세요. 됩니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아, 이거. 그치. 나머지 아이 5일 동안에 닦아주고 접어주세요. 네, 한솜 완성되었습니다. 예쁘죠? 예뻐. 나머지는 좀 기다리면서. 엄청 마음에 들어. 지금 내 아트가 아니고 더 발라 원장님 스타일대로 해드렸습니다. 하나하나 그 아바타가 되어서, 원장님의 아바타가 되어서, 원장님의 스타일대로 했습니다. 아,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쁜데? 그치? 이거 예쁘지?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이거 한번 치우고. 바른 느낌이 엄청 부드럽고 좋은데? 네,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예, 하나, 둘, 셋. 끝났습니다.